And do you feel the pain? This pain I felt in you. It's alright.청주시 남이면 척산리입니다. 칼바람에 온몸이 꽁꽁 얼은 겨울 어느 날, 청주에서 대전 가는 국도 주변에 넓고 근사한 정원을 가진 집이 있습니다. 추위도 기대감을 막지 못하죠.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는 유혜정 리포터. 멋진 정원을 걸으며 마이민슌의 주인공이 어떤 분일지 상상해 봅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태미 주부입니다. 산자락 아래 2층 규모로 지어진 이 집은 거실, 주방, 서재,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실이 집 왼쪽에 치우쳐 있고 주방 상부장을 전시 공간으로 만든 개성 강한 집입니다. 세 아이의 엄마인 주인공.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아파트에 살았답니다. 아, 선생님, 저는 딱 이 집을 보는 순간 그냥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집을 짓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원래 처음으로 이렇게 전원주택을 생활하셨던 건가요? 아니, 저희가 아파트에서 한 1년 정도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힘들게 벌어서 꿈꾸던 내 집인데 가족들을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준비한 집에서 왜 아이한테 뛰지 말라고 해야 되고 문도 살살 닫아야 된다고 하고 무조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뛰어놀 수 있는 전원주택으로 좀 가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됐어요. 2년 동안 남이 지은 전원주택에 살면서까지 내 가족을 위한 집을 연구했다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집 구경을 해볼까요? 독특한 무늬의 아트월이 이 집의 첫 번째 포인트. 이 아트월은 벽지가 아닌 대리석인데요. 설치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은 자재랍니다. 근데 제가 본 이 돌의 정체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 돌의 정체가 뭡니까? 대리석인데 진짜 수없이 많은 돌을 본 것 같은데 구석에서 되게 조그만한 돌을 발견을 해서 애기 아빠가 멕시코에서 갖고 설계 시공까지 하게 된 돌이. 어쩐지 그냥 돌 같진 않고 뭔가 나무 같기도 한데 자연스럽게 지금 이 돌이 나오는 거죠. 예, 연마 작용을 하면 밀도가 강한 부분은 튀어나오고 밀도가 약한 부분은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연마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얗게 꽃도 피고 한다고 해서 애기 아빠나 저나 이제 좀 특이한 걸로 하기로 확고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설치 시공까지 된 그런 제품이에요. 물류 사업을 하는 주인공 남편은 사업처 외국을 오갈 때마다 해외 건축 자재 시장을 돌아봤다는데요. 국내 자재 시장에 수입된 대리석은 비싸기도 했고 마음에 드는 자재로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에 직접 공수해 왔답니다. 이곳에 시공한 대리석 종류만 해도 무려 네 가지. 자재 공부를 많이 해 이제는 척척 박사가 됐답니다. 바닥뿐만 아니라 벽까지 온통 게 대리석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네요. 네, 저희가 대리석을 좀 많이 쓰긴 했어요. 일반 집에 비해서. 그러면 혹시 좀 춥거나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느낄 때는 따뜻한 온기를 많이 느껴가지고요. 최고 걱정했던 게 저는 단열이랑 너무 찬 기운이 올라오지 않을까. 근데 저희 집은 전체적으로 물로 되어 있는 시계 동판이 들어와서 아래 윗 옆면까지 다 동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닥에만 까는 게 아니라 이 동이 롤처럼 이렇게 구부러질 수가 있어서 전체를 두른 거네요. 따뜻하게. 시공 자체가 가정집에서는 아마 거의 안 쓰는 시공이라 익숙하지 않은 건데 합리적으로 이렇게 가정집에서 어린애들이랑 미풍 걱정 없이 지낼 거면 지금 최고의 공법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좋아하는 대리석 자재를 쓰면서도 따뜻한 집을 만들 수 있어서 집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집 왼쪽 끝에 있다는데요. 과연 그게 뭘까요? 넓은 베란다 데크 바닥의 문을 열면 모두 18톤의 물이 들어가는 꽤 깊고 넓은 수영장인데요. 어른 두 명이 걸어도 한참을 오갈 정도로 큽니다. 아니 왜 수영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 아들이 집을 짓는데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일괄되게 수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와 정말 아들 부러운데요. 막 말하는 대로 막 이루어지는 막 그런 느낌인데 사실 집 안에 수영장을 들이는 게 쉽진 않잖아요. 관리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보기 좋게 타일을 제가 골랐었는데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하면 타일이 팽창과 수축을 하면서 터져서 1년이 지나면 시공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2번 방수 페인트를 한 이게 이렇게 하면은 곰팡이도 안 썰고 오히려 관리하기가 세척이나 청소가 좀 편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이 물을 받잖아요. 수영장에서 네. 물을 하면 보통 물은 뭐 몇 번 한 번씩 갈아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이게 물 같은 경우는 그 세척 용액을 쓰면은 오래도 간다고 하는데 물도 상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랬고 4일이면은 물을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아들이랑 집 식구들 애들을 생각을 해서 좀 강행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출 콘크리트 주택인 이 집은 밤이면 더 아름답습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은은한 빛이 나는 등을 곳곳에 설치했고요. 특히 계단에는 횃불 모양의 등을 설치해 밤에도 안전하게 정원을 거닐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가장 공들인 공간이기도 한 2층은 남편의 서재 겸 게스트룸으로 꾸몄는데요. 크기가 무척 큰 이집트 벽화 벽지와 문 없는 공간 분할. 주인공 남편의 개성이 느껴집니다. 수장님, 제가 집 구경을 이렇게 조금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아, 이 집은 정말 특이한 거예요. 어떤 게 제일 특이한 것 같아요, 이 집은? 주인분 성향이 특이합니다. 아, 주인분 성향이 좀 특이한 네. 이런 걸 계속 요구를 하셔서 설계도 여러 번 바꿔가면서 시공을 네. 하게 됐습니다. 많이 쌓이셨나 봐요. 남들과 다른 개성이 강한 공간을 원한 주인공의 남편. 저희가 여기 2층 때문에 엄청 힘들게 해드렸잖아요. 네. 아유, 얼마나 힘들게 하셨길래 표정부터 네 이러시는데요. 많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드셨어요? 뭐가 뚜렷하게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시공을 할 건데 뚜렷한 그림은 없고 해놓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자재를 좀 이런 자재를 써달라 이런 거를 요구를 하셔가지고 6회에 걸쳐서 철거를 하고 다시 이제 시공을 하고 계속 반복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이런 나무 무늬도 좀 보이고 네. 또 조명도 이런 스타일로 이제 한 개를 넣어서 좀 이렇게 해드렸더니 아 이거는 괜찮다. 이제 됐다. 근데 여기서 마감이 되는 공사입니다. 주인공은 공간을 은은하게 비춰주는 이 간접 조명처럼 가족들에게 따뜻하고 머무르고 싶은 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공사 기간이 1년이나 걸려 완성한 집.
덕분에 온 가족의 마음에 쏙 드는 집이 되었습니다. 정원도 멋있고 집 내부까지 멋있잖아요. 이런 집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요. 저는 아무래도 이 집 지면서 최고 많이 생각했던 게 저희 아이들 또 한참 막 뛰어놀고 우리 아들이 남의 눈치 안 보고 팡팡 뛰어다니고 소리 질러가면서 놀 수 있는 앞으로도 저희 가족들이 행복하게 제가 뭐 나이를 먹어서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편안한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그 마음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족한테도 다 전달됐을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사시길 제가 응원할게요. 내 가족만의 집이 필요하다. 이 생각만을 가지고 집 짓기에 도전한 젊은 주인공. 공사하는 동안 집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은지, 어떤 모습으로 꾸미고 싶은지 그 물음표에 답하기 위해 가족과 대화를 참 많이 했다는데요. 나를 다시 일깨우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집을 짓는 이유가 아닐까요? 돌로 색다른 멋을 낸 집. 마이 멘션.